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꼭 남기고 싶었던 영상을 가져왔어요. 바로 제가 초록이랑 매일 하루를 맞이하는 모습인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는 눈 뜨자마자 하는 교감 시간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주는 좋은 에너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은 좋은 곳이다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나 봐요. 무엇보다 그냥 제가 기분 좋아요. 이 친구에게 받는 에너지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저도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또 충전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이랑 저랑 등원 전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보실까요? 똑똑똑.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세요. 왔어. 눈이 아파. 일어나자마자 눈이 아프다는 초록씨. 눈이 왜 아플까요?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되게 어지러워 보이죠? 침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범퍼를 못 사고 적응 때까지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눈 꼭 해드릴게요. 그 눈을 저희는 아프다 그러면은 긁지 않도록 꾹꾹 눌러주는 식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얼굴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희 어디예요? 네, 여긴 병원입니다. 새로운 침대에서 잘 잤어? 엄마 잔도. 침대를 바꾸니까 이게 안 좋네요. 눕기가 힘들어. 무겁다. 우리 햇님 볼까? 햇님 볼까? 커튼 열어서 햇님 볼까? 응. 저는 초록이한테 뭔가 선택권을 많이 주는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가는 것, 커튼을 여는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지웅이 너 또 거짓말해서 나빠! 뽀뽀가 나무라자. 지웅이 여기 올라오고 싶었다. 조심해. 나랑 닮았다고? 그러니까요. 응, 너가 읽어요. 자, 문제의 컵이 등장합니다. 제가 빨대컵을 안 갖고 직접 맛있는 컵을 줬더니 이때부터 오늘의 사단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올려봐봐. 다시 한번 해봐. 조금.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는 시간을 갖는데 물컵을 갖다 주니까 여기에 정신이 팔렸네요. 아이고 잘했네. 물 잘 먹네. 엄마 물 마셔보면 안 돼? 엄마 한입만 주세요. 아이 맛있다. 엄마 근데 못 먹었어. 한입만 줘봐. 엄마가 잡아도 돼? 안 돼. 엄마 조금만 남겨주세요. 뽀뽀는 섭섭한 눈으로 지웅이를 바라봤어. 지웅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물 떨어졌는데? 물 떨어졌는데? 어떻게 닦을 거야? 이거 닦아야겠는데? 수건 갖다 줄까? 응. 누가 그랬어요? 물? 물을 저렇게 갖다 준 엄마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는 자기가 흘린 거 자기가 닦게끔 하고 싶었어요. 얼른 양손으로 닦아야지. 양손으로. 엄마 나가 있을 테니까 물 줘. 물은 또 못 줄 것 같아. 옆에 다 떠들어서 누가 이렇게 쏟았어. 일어나서 자기가 한 지시가 처음 거절당하는 순간을 맛보니까 그게 좀 쓰라린가 봐요. 그럼 이거 다 닦아놔야 돼. 물 다 닦으면 말해. 엄마가 물 갖다 줄게요. 물 어, 아니야. 다 닦으면 말해. 다 닦으면 말해야지. 아니야. 여기 엄마가 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아빠 곰이랑 같이 닦아 그러면. 아빠 곰 배도 젖었어. 기분이 나빴다가 그래도 초록이 눈 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주니까 닦긴 닦더라고요. 아까 안아달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안아줬어도 될 수 있지만 이때는 제가 무조건 들어주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맥주도 바닥도 춥대. 닦아줘야 돼. 다 닦으면 말해. 엄마가 물 갖다 줄게. 저는 지령을 남기고 좀 떠나는 편이에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이거 닦는 거 보니까 뭔가 찡해요. 닦았어? 응, 닦았죠. 응, 닦았죠.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잘 닦았네. 어이구, 잘 닦았네. 아주. 와, 이 차례 깨끗해졌다. 제게 다 소리면 안 되는데 여기다 올려놓을까? 아니, 여기다 올려놓을까? 여기야죠. 어, 그래. 그럼 책을 어떻게 넘기지? 책 하나만 넘겨줘. 넘겨보자. 저런 지시를 한 엄마가 잘못한 겁니다. 나비가 젖었네. 물을 떠줘. 물 조금 남았네. 나비 한번 닦아줘야겠다 이걸로. 그렇지. 그리고 물도 마셔. 이제
언니, 언니. 고개를 딱 들어야지. 그렇지. 팔도 쭉 들고. 이렇게. 어이구! 꿀꺽꿀꺽 잘 나네. 잘 마셨네요. 진짜 깔끔하게 마셨네. Clear. 아이고, 날라갔다. 엄마 난다, 하늘을. 나는 코끼리 코야. 나는 코끼리라서 나는 코로 이 물통도 집을 수가 있고, 이렇게. 코끼리나 코로 물통도 집어. 나는 수건도 이렇게 집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기다란 뿌리가 있으니까. 봐봐. 여기 민들레 꽃이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까지 깊어. 여러분, 근데 요즘에 책이 너무 잘 나와요. 흙 냄새 맡아봐야지. 아, 민들레 냄새다. 꽃 냄새다. 어디든 쭉. 쫙 벌렸네. 민들레처럼 길게 뻗었네. 하루씩 살펴보면. 요즘에 아이들 책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배우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우리 씻으러 가자. 그렇지. 한 번이다. 응, 한 번.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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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자세 다들 공감하시죠? 엄마. 엄마 아직 안 됐어. 조금 하고 있어 지금. 가서 조금 놀고 있어봐. 엄마랑 완만해서 불러줄게. 물컵 씻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막 군데군데 이게 다 있어요. 저기. 아기 상어 물컵을 샀더니 아기는 좋아하지만 전 닦는 게 힘들어요. 오늘의 메뉴는 볶음밥. 볶음밥! 따라하는 초록이. 볶음밥 식재료는 그냥 저희 갖고 있는 버섯, 콩나물, 새우 넣어주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 간장은 따로 안 쓰고 이렇게 어른 간장을 다 같이 쓴답니다. 콩나물도 이렇게 넣고요. 새우랑 콩나물 쏙! 하루도 바람 전날 없다라고 하는데 아침밥은 이 정도. 저 뒤에 있는 팬 쫙 그어진 거는 바로 초록님의 작품이에요. 초록이 친구들이랑 함께 밥을 먹어요. 저렇게 해놔야지 이따가 혹시라도 더 안 먹으려고 할 때 제가 쓸 말들이 많더라고요. 미미 부부도 먹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거 양파 껍질. 몸에 다리면 기관지에도 참 좋은데.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 이거 뭐야? 이렇게 이 소리 내서 들어봐. 어?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네. 잘 먹자. 맛있게 앉아. 좀 먹고. 짠. 나는 불고기 해줄게. 팁이 있다면 1kg를 한 번에 재우고 재울 때 월계수잎을 같이 넣어줘요. 저는 아침에 초록이 등원 준비하면서 그날 할 요리를 사실 다 해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시간 말고는 저도 등원시키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는 편입니다. 버리지 않고 아깝기 때문에 그냥 주물주물 해줘요. 얼개질분 잠깐 빼고 다시 넣어줄게요. 사실 이게 끝이야. 요거 하나 있으면은 남편도 잘 먹고 아기도 참 잘 먹으니까 냉동실에도 조금 얼려놓고 아주아주 아주 효과적이에요. 물 갖다 줄게. 이거 줍고. 엄마 없다. 엄마 어딨지? 짠, 빼고 계란 한번 넣어. 원래 가서 먹이진 않지만 급하니까 뭐. 일관성 없는 저를 반성해봅니다.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난 제가 왜 저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가사가 진짜 자기가 느끼는 진심이라고 하던데 제 진심이었나 봐요. 50g씩 4개나 나와. 맛있어? 자주 먹방 초록씨. 아유, 이렇게 야무지게 먹고 있었구나. 여기가 초록이 간식자리거든요. 씨앗이 있어. 씨앗. 딱딱한 씨앗도 있으니까 이빨 조심하면서 먹어요. 근데
근데 이걸 진짜 안 먹는데 제가 한 거지만 맛있고 영양가가 너무 많으니까 남은 거 먹게 되네요. 오늘 먹을 거 이런 거 빼놓고 양념을 넣어줍니다. 이제 중간 준비를 이렇게 되면 쇼츠에서는 다 바뀌던데. 요즘에는 아기 옷 입히는 거에만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미미야 부부야 일로 와봐. 미미야 부부야 기차 타고 가자. 우와 유치원에 갈 거예요 기차 타고. 미야. 그렇지.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 읽은 책에서 민들레 가털 나왔지? 민들레 가털도 이렇게 부들부들해. 이거 해줘. 엄마 해줬다? 그래. 진짜 머리 긴 딸맘들은 느끼실 텐데 머리 묶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누구는 머리만한 산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땀 냄새 엄청 나고요. 겨울이든 언제든 머리 묶는 거는 참 진짜 오래 걸려요. 그거는 너무 커서 안 돼. 거울 보고 자기 미모 확인하는 우리 초록씨. 저도 이때 같이 양치 좀 하고.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PT가 있네요. 빠이빠이. 빠졌어. 다행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서 금방 등원시킵니다. 드디어 등원이다. 드디어 등원이다. 등원시키고 바로 운동하러 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잠깐 안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안아주고 딱 등원시키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에너지틱하게 한 게 바로 등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등원을 안 하면 안 되지?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이날은 등 운동을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제 무너진 등을 조금 채워주는 운동을 배우고 있었어요. 여길 채워주지 않으면 플랭크 자세를 하더라도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등을 채워주는 연습 여러분들도 한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운동 영상 갖고 올게요. PT를 제가 한 1년째 받고 있거든요. 정말 못 받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라도 적어도 받고 있는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몸을 안 챙길 테 다른 분이 제 운동 스케줄 챙겨주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바이.